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쉐보레의 말리부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보고 오시죠.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부로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럼 하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먼저 보시면 머플러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이 부분은 열에 의한 변색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가장치 이쪽도 부분 보시면 아주 깨끗하고요. 반대쪽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컨티넨탈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품급 타이어가 약 8mm 정도인데요. 이 차량은 지금 현재 6.8mm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70% 이상 트레드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양쪽에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나 깨끗하게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실패널 쪽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체 이렇게 언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혀 부식되는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저희가 직접 이 부분을 탈거해 뒀습니다. 자세히 보시라고. 보시면 이쪽 엔진 쪽에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전혀 미세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미션 쪽도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크랙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먼지도 거의 없네요. 그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반대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약 4.8mm로 약 한 55%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퀴는 뒷바퀴보다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차량 전체적으로 타이어도 고급진 것이 탑재되어 있고 트레드 양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상태 A급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진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간지 안 됨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엔진이 구동 중인데 실시간으로 어떤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가 전혀 굴곡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션 상태도 역시 고장 코드 간지 안 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엔진룸 한번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은데요. 엔진 소리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그러면 시동을 끄고 엔진룸 상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오일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측정 기기를 넣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를 신품급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현재 이 차량은 약 2.1%로 바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볼 텐데요. 네, 그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지금 영상 속에서도 아마 보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오일통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냉각수인데요. 냉각수도 적정 상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엔진룸에 먼지가 많이 끼었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연식 대비해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요. 지금 실주행거리 약 17만 6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먼저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앞쪽으로 다 키워놨는데 이 차량은 전 좌석 모두 열선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컨디션 자체도 연식 대비해서 꺼져 있거나 뭐 긁힘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좌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상태 우수해 보입니다. 네, 그럼 내부 살펴보셨으니까 외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네, 먼저 보닛 상태 보겠습니다. 보닛 상태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아래쪽에 현재 저희가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청의 점검으로 인해서 잠시 탈거해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연식이 조금 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도 뭐 앞모습과 비슷하게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반대편도 역시나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또 뒷바퀴 쪽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아주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리부 차량 연식 대비해서 아주 상태 좋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아래쪽 실차주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